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에릭슨이 없는 토트넘이 1대0으로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프타임에. 아, 개막전에 아스톤 빌라를 만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고생하고 있고.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아스톤 빌라의 4, 5, 1 전술 때문에 후방 지역에서도 단단함을 구축하고 있고, 덩달아서 지금 케인도 조용하고요. 측면에 있는 오른쪽에 카이로커 피터스도 활로를 못 들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지금 토트넘이에요. 자, 선발 라인을 한번 일단 볼게요. 네.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 그러니까 로셀소라고 세세뇽 이런 선수들은 지금 대거 빠져 있어요. 맞아요. 세세뇽 약간 부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왼쪽에 루카스 모우라, 오른쪽에 라멜라가 윙어라기보다는 세컨 스트라이커, 이거 포워드 개념으로 펼쳐져 있고, 최전방에 해리 케인, 그다음에 3선이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둔다기보다는 공을 배급해 줄 수 있는 해리 윙크스, 그 위쪽에 새로 영입한 은돈벨레, 시소코를 배치해 놨습니다. 뭐 백포는 그대로, 베르토호는 부상이라 그러죠. 근데 왼쪽에 데니로즈의 측면은 공격은 괜찮아요. 데니로즈가 폼이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데니로즈의 느낌이 나는데, 카이로커 피터스가 너무 공격적으로, 그리고 크로스의 타이밍이 아스톤빌라에게 매번 막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실 이 경기가 지속적으로 0대0으로 유지가 됐다면 토트넘이 그냥 좀 여유있게 경기를 후반까지 보면 됐을 텐데, 네. 순간적으로 존 맥긴의 득점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토트넘이 완전 수세 몰리면서 경기를 어렵게 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역습 때문에 실점했다고 쳐도 일단 중요한 건 카이로코 피터스를 얘기했는데, 라멜라와 함께 카이로코 피터스가 오른쪽에 쓰고 있잖아요. 오른쪽 공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라멜라는 왜 이렇게 중요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우리가 욕을 라멜라 30초 욕도 유명하긴 한데, 그때는 뭐 손흥민이 걸쳐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일 눈에 띄어요. 어떤 실수를 하는 장면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선 기초적이고 쉬운 실수를 해요. 너무 좀 좋지 않았고, 라멜라가 한번 턴오버 한 다음에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당할 뻔도 했습니다. 자, 반면 일단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원 형 얘기처럼, 어제 우리가 봤던 노리체 시티는 우리는 승격을 해도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러면서 마이웨이 하다 그냥 내 방을 이렇게 맞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스톤빌라는 그런 거 없이 우리 내려가 있자. 그러면서 원래 아스톤빌라의 기본적으로 자원들이 좋았는데, 거기에 영입한 선수들을 잘 이용을 해서, 트레제게나 엘가지 같은 선수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1대1 돌파 드리블링을 잘하는 선수들이고, 잭 그릴리시는 원래 에이스, 그리고 존 맥기는 예전에 퍼거슨이 맨유한테 추천한 선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피니시도 그렇고 넣어주는 패스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선수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4-5-1 전술 쓰고 있는데, 잭 그릴리시가 내려와주면서 볼을 앞쪽으로 전달해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속도와 드리블 능력. 아니, 왜 아스톤빌라 선수는 왜 이렇게 1대1 기술이 좋아? 좋아. 그러니까 되게 완벽하게 토트넘의 수비를 뚫어냈다. 이건 없었는데, 앞에 수비수 서 있는데 막 기술 쓰고 발바닥 기술 쓰고 하면서 어떻게든 테크닉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좋아요. 결국 아스톤빌라가 아시다시피 1부 리그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팀인데, 그렇죠. 오늘의 경기 내용, 전반적 경기 내용 봤을 때는 마치 오래전부터 1부 리그에 있었던 팀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3년만에 승격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쭉 있었던 팀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다만 새로 영입한 웨슬리는 아직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은돈벨레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은돈벨레가 초반에 좀 버벅거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순간적인 센스는 역시 있는 선수고, 네. 동료를 이용하고 이델 패스로 직접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후반전마저도 경기가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면, 뭐 은돈벨레, 윙크스, 시소코, 해리케인 모두 다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 중요한 건 에릭센이 벤치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에릭센을 후반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굴 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라멜라를 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빼고 지금 투입하는 건 너무 아깝고요. 시소코하고 은돈벨레를 뺄 수 없잖아. 그렇다고 윙크스를 빼고 에릭센 집어넣어요? 안 되죠. 이성 완전 무너지죠. 라멜라를 빼고 에릭센 투입하고, 그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토트넘이 경기가 풀어질 건지, 에릭센이 없었을 때 토트넘 사실 엉망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병명으로 따지면 동맥경화. 그러니까 그게 피가 이거 동맥이 좀 안 좋아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에릭센이 있을 때는 에릭센이 좀, 야, 경직도 있다, 큰 경기에서 좀 약한 거 아니냐, 폼이 예전보다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지만,
난자리가 가장 많이 나는 선수가 토트넘 에릭센이고 에릭센이 빠지자마자 경기 볼이 잘 안 돌아. 네. 그 경기의 느낌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후반전 어떻게 진행될지 경기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야 에릭센 못 보내겠다. 이거 딱 하놓고 야 에릭센 없으면 좆된다고 안 보낼 것 같은데? 죽음 존나 올려주는 거 아니야? 빨리 크로스 가니 어! 터미튼! 터미튼 세이브! 뒤에서! 피꺼! 자, 때려! 와! 와, 토트넘 강팀입니다. 자, 이 진짜 네.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경기를 싹 바꿨어요. 그래요. 네. 네. 아스톤 빌라가 후반에는 전반이랑 다르게 수비적인 집중도는 유지를 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막는 팀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역습을 때려야 상대방을 좀 밀어내면서 숨을 쉬는데 전방에서 그릴리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새로 영입한 웨슬리라는 선수는 아직까지 적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한 골 차이에요. 한 골 차이인데 아스톤빌라가 수비 졸라 잘했습니다. 블록 잘해줬고 코너킥 진짜 막 양쪽에서 크로스 올리는데 코너킥 계속 만들면서 블록 잘해줬는데 이게 두 골이면 몰라도 한 골이면 언젠간 먹힌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네. 근데 그러다가도 안 먹히면 땡큐고 그냥 불안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버텨내면서 후반전 45분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어렵지. 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포인트가 바로 에릭센이었습니다. 네. 네. 자 에릭센을 교체 투입하기 전에 약간의 전술 변화를 줬어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소코를 아예 윙으로 배치를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고 우리가 전반전에 얘기했듯이 에릭센이 들어와야 경기 포인트가 되고 좀 공이 굴러가기 시작을 했는데 에릭센을 투입을 하면서 오히려 해리윙크스를 뺐어요. 그러니까 네.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감행을 한 거죠. 저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은돔벨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골 넣었잖아요. 중요한 골 넣었는데 사실 굉장히 전지성이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윙크스를 빼고 어쨌든 뒤에서 받치고 있던 선수를 빼고 에릭센을 투입한다? 이거 뭐야? 그랬는데 이제 시소코가 좀 더 공격에서 볼 관여를 덜 해주고 은돔벨라 약간 대각선 뒤에서 버티고 있고 에릭센을 적극적으로 섰는데 에릭센이 후반전 64분에 투입됐거든요. 네. 이 상황 후반전 64분부터는요 에릭센 대 아스톤빌라였습니다. 네, 경기 네. 분위기를 에릭센이 혼자 좌지우지했고 첫 번째 골은 은돔벨라의 원더골 그 이전에 역시 에릭센이 분위기를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득점이 나왔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은 라멜라한테 뽀로코가 좀 터졌어요. 맞아요. 슈팅이 운 좋게 띠링띵띵띵 하면서 케인 앞에 똑 떨어졌어. 그러니까 라멜라가 볼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영향력을 봤을 때 좀 어이없는 실수도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데 네. 뛰기는 많이 뛰는 선수잖아. 사실 활동량이 많은 네.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적극성 때문에 볼을 뺏어내면서 본인 슈팅을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핀볼처럼 네네. 뜨뜨뜨뜨 했는데 케인 앞에 똑 떨어졌네. 케인은 쫑, 그런 거 쫙 잘 넣죠. 쫑이 일본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에서 쫑이란 말 쓰잖아. 쫑났다 그러잖아. 네. 네. 혹시 몰라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이상하게 공이 튕겨져 나오면서 해리케인 발밑에 그게 똑 떨어졌고 네. 야 해리케인도 거기 옆에서 수비 막 방해하는데 임팩트 하나는 라멜라 케인 케인 야 이게 볼을 튕기면서 와 빌레가 운도 안 따랐다. 그래 이거 뭐냐. 그래도 토트넘이다. 네, 토트넘이 이걸 뒤집네요. 결국에. 야 이거는 빌레가 잘한 건데 운이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네. 해리케인이 이런 해리케인이죠.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안 좋아서 그렇지 원래 이런 장면에서 케인은 다 넣는 선수니까 그리고 마지막 득점도 해리케인의 어떤 결정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해리케인이 좀 막히면서 에릭센에게 그러니까 아크서클에서 프리킥 났을 때 해리케인이 또 막 차려고 했을 때 우리 채팅창에서도 야 해리케인 오늘 너 아니야. 왜냐 나와 나와. 그 전에 진짜 꼴불견이잖아. 케인이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예전에 에릭센이 이렇게 농구를 이렇게 뺏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에릭센 막 민망해하고 근데 오늘 에릭센이 좀 가벼워 보니까 에릭센 차게 해 해서 그 정도로 해리케인이 욕을 먹었는데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국 해리케인은 해리케인다운 득점을 두 골이나 넣어줬었고 에릭센은 그 프리킥도 잘 찼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 민심이라는 게 네. 뭐 한 번에 훅훅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축구의 매력인데 은돔벨레가 득점하기 전까지는 야 은돔벌레 아니냐 이런 얘기 듣다가 갑자기 골 넣으니까 은돔벨레, 참돔벨레, 뭐 금돔벨레 뭐 다 나왔어요. 네. 네. 은돔벨레는 더 두고 봐야 되는 선수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다 팀에 못 녹아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잘 키워놓으면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뭐 심지어 탕귀 박하요코다.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예요. 네네. 적응을 하면 좋은 선수니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스카우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가 아니고 전진성이 짙은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격적인 성향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맞습니다. 빌라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수비적인 집중도를 보여줬지만 전방에서 웨슬리가 보여준 적응도는 훨씬 더 좀 더 발전돼야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페인 선수 호타라는 선수도 왔는데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냥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다 별로야 다. 머리 스타일하고 뭐 수염 같은 거는 되게 인상적인데 얘네 내가 봤을 때 아스톤빌라가 잘하긴 했는데 네. 너무 힘을 준 것 같아. 뭐 준비도 잘했지만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하고 아쉬운 경기가 됐겠지만 애들 스타일이요. 야 1부 리그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스타일 한번 보여줘야지 하면서 단체로 막 미용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막 눈에 띄는 스타일을 했는데 네. 그만큼의 결과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릭센은 이적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잡고 싶어 하고 네. 있지만 에릭센이 워낙에 다른 데서 새로운 도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예전부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를 끝내고 레비 회장이나 포체티노도 더 잡고 싶겠지만 이 에릭센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긴 해요. 네. 네. 어쨌든 오늘 경기 3-1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걸 보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만은 스코어만큼 토트넘이 쉬운 경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어렵게 어려웠어. 아, 이 팀이 왜 지난 시즌에 챔스 결승까지 갔는지 알 수 있다. 와 토트넘은 정말 강팀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끈적끈적한 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오늘 경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토트넘과 아스톤빌라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스널 대 뉴캐슬 맨유 첼시까지 있습니다.